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네, 검찰의 칼날이 MB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하루 종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수 태진아 씨 간의 관계가 인터넷상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비리 의혹 수사 누구겠습니까? MB 청와대 수석 비리 의혹 수사 동아일보 1면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지낸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동아일보 검찰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요. A 전 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설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광부의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체나 예술 관련 단체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의혹 등등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자, 이 금감원 고위층이 경남기업 900억 특혜 대출 지시. 경남기업은 이 자원외교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1호 기업이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시중은행 세 곳에 경남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라라고 지시했고 이 고위 관계자가 윗선의 뜻까지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900억 부실부실 위태위태한 경남기업에 특혜 대출했다. 그 높으신 분이 혹시 성완종 당시 현역 의원은 아니었는가.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조선일보 31면 사설 한국 스포츠에 오명을 남긴 박태환. 솔직한 설명부터 해야 된다.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 도핑청문회 선수 자격 18개월 정지를 당해서 국민스타에서 도핑 선수로 추락했다. 조선일보 썼습니다. 오명을 남겼다라는 내용인데 편법으로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내보내면 도핑 선수를 무리하게 출전시키는 데 대해 국제적 평판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오명에 대한 설명부터 있어야 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사회면입니다. 21세기의 기생접대 강남 요정. 아직도 요정이 있네요. 그곳에선 무슨 일이? 공무원 성매매 추문 탓에 주목받고 있는데 강남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21세기 기생접대 요정. 도대체 그 요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종합면입니다. 북한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이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발언했다라는 북한의 핵 보유국 이 논란에 대해서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 8면입니다. 자, 북한 기사 소개해드리죠. 북한이 나는 사과 못한다. 천안함 사건과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무관합니다. 사과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끝까지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면서 오이사 조치나 해제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리발이네요.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 22면으로 가겠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죠.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 이 재미삼아 카지노에 들렀다. 억대 도박을 안 했다라고 태진아 씨는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태진아 씨의 주장과 또 이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간의 주장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가 태진아 씨에 관한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자, 사정당국의 칼날이 MB 정권의 턱 밑까지 겨눴다. 오늘 조간신문의 표현이 이겁니다. 동아일보 단독기사를 시작합니다. 돌직구신문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MB 청와대 턱 밑까지 겨눴다. 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MB 청와대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검찰 특수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 근데 이 이제 수석은
그 주로 이제 문화 담당을 하고 있었던 수석 비서관입니다. 재직 시에 문화부 공무원들에게는 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예. 그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업체에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수석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대학 예술계에서 활동하시고 대학 교수를 지내시고 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그때 총 지휘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이 되네요. 네. 그런 여기 뭐 이 기사를 읽어보면 누구든지 특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예. 이분이 문화계에서 역시 워낙 바닥발이고, 또 당시에서도 원래 대학 교수 친분으로서 이명박, 예. 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폴리패스 논란도 있었고, 예. 또 뭐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논란도 있었고, 아무튼 좀 논란이 많은 분인데 그만큼 또 정치력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 청와대 재직 시 중에 특정 장학재단이나 그 문화부 단체 이런 데에 관련을 하면서 특히 자기 고향 출신, 고향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큰 문화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퇴임한 다음에 사실상 그 문화단체를 자기 소유로 했다는 이런 의혹도, 예. 밟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비리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MB 정권을 겨냥한 것이냐,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이 검찰반 단독 기사인데, 검찰이 MB 정권 때 청와대에 재직했던 전 수석에게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는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 검찰의 칼날이 자꾸 특정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제 옆에 출력을 해놓은 출력물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들을 쭉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포스코 수사. 두 번째, 자원외교 수사. 세 번째, 방산비리 수사. 네 번째, 고위인사 수사인데, 포스코 수사. 정준영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예정인데, 자원외교 수사도요, 감사원이 석유공사를 고발했던 것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소환할 예정이고, 방산비리 수사에서도 이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는데, 다 MB 정부 때 사람입니다. 이번 동아일보 1면 기사에서도 MB 정부 때 전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내사하고 있는 건데, 쭉 연결을 보면요, 결국에는 MB 정권의 핵심 실세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어때요?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 들어가는 느낌? 예.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거의 뭐 들어가는 느낌. 후반전 휘슬 불었어요. 예, 예. 탐색전 뭐 이제 끝내고 난타전 벌이는 수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요. 인천에만 연합군이 갔다가 퍼본 게 아니에요. 예. 군산, 뭐 원산 이런 데 다 갖다 퍼봤거든요. 예. 위장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이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한다 얘기 나오자마자 이재우 의원이 발끈하고, 예. 뭐 정병국 의원이 나와가지고 누구 어느 새머리에서 나온 기획이야 이렇게 큰 소리 쳤었던 이유가 뭔지 우리 국민들은 이제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점점 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권력 핵심부를 향해서 수사가 치닫고 있고, 그래서 아 여권 내부에서 친이계, 예. 인사들이 사정기획이고 이건 기획수사고 전 정권을 노린 거고 전 정권 희생 삼아서 자기 뛰려고 그러는 거고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요. 예. 비리 있고 부패한 정황이 잡히면 이건 수사해야죠. 예.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전 정권의 핵심부와 연관이 되어 있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든 일단 잡힌 꼬리는 잡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현 정부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전 정권과 사실은 선을 끊으면서 전 정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분석인데. 글쎄, 이제 수사나 뭐 재판이나 뭐 법원의 역할은 과거입니다. 뭐 이런 말 있죠. 행정부는 현재를 하고 있고, 예. 의회는 미래, 그다음에 사법부는 과거인데, 과거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과거하면 현 정권이 아닌 과거 정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전 정권에 이제 비리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기획이냐 아니냐, 과연 비리가 있고 잘못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당연히 벌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면은 의도성은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각자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성이 있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전제는
죄에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요, 이게 정치로 따진다면 가끔은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예. 인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A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B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마저도 책임져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 기획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한다면 그것마저도 현 정부는 책임져야겠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사정 정국이니 뭐 MB 때리기 수사니 하는 거는 이런 물타기식 발언은 결국에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도둑이 재발 저린 네. 거다. 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물타기니 MB 정권을 향한다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 저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권력에 기대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는 결국 그 이득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득이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MB 정권 때 어떤 권력형 비리를 통해서 이득을 받았다면 이제는 수사 받아야 되고 예. 또 그 이득에 대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것을 정치 공세도 좋죠. 어쨌든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또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수사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뉴스는요. 다음 뉴스로 이어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자원개발 관련된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 그러니 너네도 이명박 대통령 증인으로 나오게 해라. 논개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자, 문재인의 증인 채택 전략, 논계 정신이다. 논계 전략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계 문재인. 아,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늘에 계신 논계께서 예.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이 기사의 예. 출처는. 새누리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 즉, 문재인 대표가 예. 증인으로 나오겠다. 자원개발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그 새정치연합의 원내 지도부가 문 대표의 청문회 출석을 염두에 두고 증인 채택 전략을 짜고 있다는 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표도 꼭 필요하다면 내가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목표가 뭐냐. 역시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증인 요구에 나가면서 예. 결국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출석하도록 하는 압박 전략이다. 예. 다시 말해서 앞서 말했지만 농계 전략이다. 같이 껴안고 뛰어내리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야당의 생각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찬성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예.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몰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표의 논개 전략이 통할지는 예.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노무현 정권 때는 더 강력한 야당에 계셨으니까 자원외교 비리와 예. 문재인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문재인 대표가 논개면 외장은 누구예요, 외장? 외장은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예. 전 의원?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그 이번 자원외교 특위에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런 자원외교 여러 의혹에 대해서 파헤쳐보자는 국회 차원의 이 가상한 노력으로 봤더니, 아니 왜 나오라는 사람은 안 나오고 문재인 대표는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냐. 도둑 잡아라 했더니 그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잡아라 소리치는 사람만 일단 파출소 갑시다.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아 대인배예요. 그래 갑시다. 가서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인배예요. 이렇게 할수록 예. 국민들은 알아요. 국민들은 아 이거 새누리당이 물타기 하는구나라고 예. 아는 거고 그래서 전 새누리당이 조금 더 쿨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작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의원은 따뜻하다잖아요. 예. 아니, 저기 이상득 의원은 자원외교 외교 특사로 댕기면서 11건의 MOU를 체결했고요. 그 박영준 전 차관, 자기 말로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가상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들어봐야죠. 근데 예.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느닷없이 문재인 대표는 나오라고 그러나요? 예. 아, 대인배예요. 요약하면 1. 문재인 대표 대인배다. 2. 새누리당은 물타기다. 자, 새누리당 의견 들어보죠. 그런데 사실 이 자원외교는요. 예.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 계속 그 제도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외교가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기억이 바로 앞에 있는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시 되는 거고요. 일단 파헤친 김에 다 파헤쳐보자는 거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예.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자꾸 끌어내려 하는 건가. 정치 이슈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죠. 사실 밑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총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상득 부의장 나와도 좋습니다. 박영준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전략을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죠.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면 야당 의원들 큰 소리 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요. 청문회 스타들이 나오겠죠. 예. 뭐 과거 누구처럼 뭐 집어던진 사람도 나올 거고 예.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고 내년 선거 앞두고 예.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것이 네. 야당의 전략이다. 사실 야당의 전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논계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문재인 대표로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고 사실 논계 전략이라고 했는데 논계는 사실 죽었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죽겠다는 전략인지 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의미심장한 논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원 해결하는 건 정권을 바꿔가면서 있는 것이라 사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계속 연결된 일이 많거든요. 예. 이거를 딱 무우다르치 잘라서 저쪽 정권의 일, 이쪽 정권에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원외교 국조 만드는 것도 예.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야당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올 테니까 너희도 나와라 하는 거. 예. 국민들 눈에는 왜 그러는지 야당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갈 테니까 나오라가 아니라 예. 나오라니까 나갈 거니까 그럼 거기서 하자 이 얘기지. 예. 아무 얘기도 없어. 아니 느닷없이 나오라니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대인배예요. 자 박용진 대변인의 문재인 대표는 대인배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고견에 대해서 네. 배승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대표 당대표지만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니까 나와야죠 당연히. 무슨 증인 채택을 하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 당대표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예. MB는 대통령이었죠. 예. 이상득 의원은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 부르면 나와야죠. 이게 무슨 저 대인배라서 나오나요? 그거는 예. 아닌 것 같은데. 대인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MB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자원외교 실패를 따지기 위해서 예. 문재인 대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원이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이상득 의원도 만약에 나올 필요가 있다면 나와야죠.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예. 그분 또 워낙 자화자찬 하시고 또 운도 좋으신 분인데 근데 저는 한 번은 MB가 나와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새누리당에서도 결국 그 당시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있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 정도는 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을 이름을 좀 나열해보면 경남기업, 성완종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경남기업 어떻게 이 정부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석유공사, 지금 막대한 국민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 자원 외교에 대해서 실패한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포스코의 무리한 M&A 기업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야당의 전략대로 청와대의 의중대로 전 정권과의 선긋기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심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오늘의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머쓱하니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성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대학생들과 대화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회자인 강용석 전 의원에게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이더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제가 이 발언하면 좀 문제 발언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은 한미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강 전 의원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김 대표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후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식 발언을 자제했던 평소와 달리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사드 찬성론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경제는 또 중국과 또 잘 또 교류를 해야 됩니다. 김 대표는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수 우파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자,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그 차이가 있는 일인데, 정 의원님, 핵은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가 인도나 파키스탄이죠.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의 눈을 피해서 핵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를 했다, 핵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지 북한도 그런 걸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덥티밤이라 그래서 예. 불완전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 그걸 날릴 수 있는 미사일도 지금 상당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나 예. 또는 미국 내에서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북이 핵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예. 이것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게 평소에 호방한 성품답게 예. 그냥 솔직하게 그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논란이 있으니까 얼른 진화하고 있지만은 예. 역시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말을 슴뻑슴뻑 한다 그러나 예. 쉽게 확 이렇게 버텨버리는 건 그냥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며칠 전에 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흡수통일. 그 협수통일. 예. 홍준희 부위원장이 큰 외교적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그렇죠. 다른 문제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건데 어때요? 역시 대인배신 거죠? 대인배다. 예. 대인배다. 그러니까 뭐 부산말로 하면 니 해라 핵 보유국 뭐 이렇게 해버리신 해라,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묵으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금 뭐 정성희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핵 보유국이 지위를 얻게 되고요. 예. 핵 보유국이 지위를 얻게 되면 미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중국 등과의 동등한 어떤 관계에서 국제 핵질서와 관련된 논의를 해요. 아, 심각한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탈퇴해버린 예. NPT는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미 거기서 벗어나서 핵은 가졌고 그러니까 더 이상 통제지국을 갖게 되는 예. 것이 되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끔찍한 일이고 중국으로서도 환영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쨌든 핵을 없애기 위한 다자 간의 협상, 6자회담이 지금은 뭐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만 진행됐었던 거고 국제적인 노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 지위를 얻는 것을 예.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해양대 가가지고 우리 저 김무성 대표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니 핵 지위국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다들 뜨거운 거고 예. 사회를 보던 강영석 의원 아예 오랜만에 이런 그 현장에 나타나셨는데 뭐 연예 프로에 주로 나오시다가 이제 정치인과 함께하는 프로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내년이 총선이다 약간 여러 네. 의미심장한데 어쨌든 그 좀 편안했든지 저기 김무성 대표가 좀 그 말씀을 가볍게 던지셨는데 저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 볼 때는 약간 미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의견 다 김 대표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 의견인데 어떠세요? 아니요.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기가 해양대학 학교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입니다. 부산이죠.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과의 요즘 뭐 교류를 넓히다 보니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북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예.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예.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죠.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단지 경량화의 문제입니다. 예.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게 문제지 핵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 받았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에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 약간의 실어 놓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드 문제를 이제 여당 대표로 처음 인정했는데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핵 보유국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잠시 좀 곁가지로 새 나가 보면요, 안 의원님 그 강용석 전 의원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네. 뭐 연예 활동에서 훌륭한 MC로 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온다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요즘 총편 틀면 나오대요 보니까. 예. 아니 네. 내년 총선이요. 총선이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 본인의 정치적 생각이 있겠지만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한번 하면요 딴 걸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우수해서 호환성이 없는 직업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 여당의 대표가 중심이 되는 행사에 사회를 저분이 봤다. 그러면 정치 한 1, 2단쯤 되는 사람들은 그 초식을 다 알죠. 그래서 아 그러면 저분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친한가 보다. 그러면 공천은 따면 당상이겠네. 그러면 저분은 또 출마할 모양이네. 등등등의 얘기가 쫙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조용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또 저렇게 지난번에도 발언이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난번에도 충청도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정치인이 혼자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식으로 하는 거죠. 콘서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젊은 층에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당에서 끌고 또는 뭐 김 대표가 끌어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전략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는 유명한 전 의원 출신이고 또 지금 종편 스타를 데리고 와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또 이제 강용석 전 의원 제가 뭐 한 얼마 전에 쓴 인터뷰 읽은 거 보니까 정치의 꿈 전혀 버리지 않고 예.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다고. 물론 그건 조금 지난 일이지만 예. 어떤 정치인이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강용석 전 의원도 이제 종편에서 한 소위 연예 프로에서 활약해서 벗어나서 좀 지평을 넓히면서 그 이제 발을 슬쩍 들이미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김무성 대표 얘기에서 이 얘기를 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진지하게 다시 한 말씀을 예. 드리면 그 종편이나 여러 그냥 가벼운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의 역할이 한정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다시 본인이 강용석 의원이 전 의원이 정치를 하시려고 마음 먹는다면 지난번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발언 아나운서 다 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때 네. 오히려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억울해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었던 사안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치계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어요. 내년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자, 다시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본류로 좀 돌아와서요. 본류로 돌아와서 자, 김무성 대표가 이 사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사당이래요. 사드 배치해야 한다. 이 긍정적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왔던 것이 이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이었는데 네. 대변 어때요? 네, 뭐 김무성 대표가 핵 보유국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예. 저기서 굳이 저렇게 말 안 해도 되고 본인도 앞서서 이게 뭐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걸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거를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예. 저는 이것이 당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당대표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속내는 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사드에 관련해서 우리 안보가 우선이다. 정말 당대표다운 말을 한 거잖아요. 또 새누리당 굉장히 안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 속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조금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종의 해프닝이죠. 자,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가 일 안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특히 일 안 하는 국회 특위. 약간 이 라임이라고 하죠. 랩을 할 때 원투 원투 이 라임을 좀 맞춘 겁니다. 특히 일어나는 국회 특위 어떤 내용입니까? 박영준 전 대변인. 동아일보 정치부가 요즘 아주 바쁜 것 같아요. 바빠요. 네, 그래서 예. 특집 혹은 뭐 심층 취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3면 배치됐는데 아주 그냥 통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국회 특위의 현황이 있고요. 밑에는 문제점 두 군데에 쪽기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대책특위가 있는데 4,720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기관보고 한 번 하고 끝. 그 뒤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이른바 뭐 민간인 불법사찰과 예. 관련된 그 특위는 아예 활동을 하지 않고 논란만 하다가
활동을 중지해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 활동비로 받았던 9천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회 사무처에 다시 반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 국회 이 특위는요, 오히려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이 여야가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이 활동 기간도 6개월로 한정되어 있다가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고서 채택을 전후해서 다시 한번 늘어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활동은 미비한데 예. 돈은 지급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국회 관계자가 했답니다. 드는 돈은 월 1,000만 원 수준인데 성과는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라고 예. 꼬집었다고 하고요. 한 여당의 초선 의원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특위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일부 특위는 구성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백화점식 특위다라고 예.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위가 국가 예산, 여러분의 세금은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의를,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쭉 동아일보가 오늘 자세히 조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특별위원회를 죽여서 특위라고 하죠.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고요. 지원 예산이 1억 4,151만 2천 원. 공청회 횟수는 근데 여지껏 2년 28개월 동안 5번. 그리고 월평균 회의 횟수는 1.7회. 예, 그칩니다. 두 번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노영민 위원장, 정부 돈 1억 1천만 원 예산, 공청회 횟수 4번, 2년 22개월 24일, 그리고 월평균 회의 횟수 1.43회 등등등 1억 312만 원 등등 있는데, 자, 정성희 위원님,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조사한 곳은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일을 한 곳은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활발하게 일을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 국정원 그 댓글조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특위만 활발했어요. 즉, 예. 말하면 정쟁의 대상이 되는 특위만 활발했고,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특위, 제가 특히 관심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 제가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학교 특목에 대해서. 그래서 봤더니 회의가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0.7회? 거의 한 달에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특위는 안 하고 예. 정쟁의 대상이 되는 특위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국회 모습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회에서 특위라는 것이 평소에 소통이 잘 되면 필요가 없는데 예. 결국 자기들이 할 일 하면서 별도로 특위 받아서 돈 벌고 회의 받아서 수당 챙기고 이런 역할밖에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특위위원장이라는 건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괜찮은 간판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다 상임위원들, 중진들한테 상임위원장 줄 수 없으니까 임시로 특위위원장 만들어서 예. 무슨 특위위원장 하면 나중에 간판이 되니까 감투죠. 그런 용도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3개월도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국가 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고 사실상 한 달에 회의나 한 번 할까 말까 한 특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안 의원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특위가 많습니다. 예. 특위에 이제 생기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이슈, 뭐 사건이 터진다면 국회가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환창호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들이 대개는 상임위하고 다 겹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무슨 화재 사건이 터졌다 하면 해당 행안위가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전제에서 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위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이제 아주 정치적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 카메라가 나타나면은 의원들이 모입니다. 예. 그렇지만 방송 카메라가 나타나지 않는, 관심이 없는 특위가 열리면 의원들이 거의 소속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도 문제죠.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통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3선 의원들을 합니다. 그러면 4선 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4, 5선 의원들은 국회 의장, 부의장 하지 않고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 당대표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특위위원장 맡아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자리로 전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위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죄송하지만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도 정말 쓸데없는 특위가 수백 개 있습니다. 위원회 예. 많죠. 위원회들이. 그래서 위원회는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특위는, 위원회는 간판 다는 순간 끝난다. 간판 달고 사진 찍고 박수 한번 치고 끝난다는 게 예. 마 우리 국회나
때 행정부에서 많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특위, 보여주기 일, 생색내기 특위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예. 방송 카메라 있을 때만 회의 참석한다고 하니까 무슨 날로 먹는 방송을 하는 연예인 같습니다. 예. 의원들이. 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보면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하는 특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세월호에서 구출을 하시다가 자살하시려고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하나도 뭐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특위도 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 부족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소위 우리 돈을 마음대로 해먹었다. 이것도 다 조사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위라는 게 해놓고 예산을 안 쓴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산을 쓰니까 우리가 문제인데 그 파킨슨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그 영국의 해군 장서, 해군에서 있는 모든 그 서류를 조사해서 그 나온 결론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실패한다. 다섯 명 이상의 모든 위원회는.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라는 의사나 특별위원회, 이건 위원회라는 의사결정 구조나 합의 구조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국회가 그걸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세수 부족하다 하면서 국민 세금 어떻게 더 올릴까 방안 연구하고 있는데 특위부터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신서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자,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억울하다, 울음을 터뜨렸던 가수 태진아 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제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엿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신서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은 누구든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저널 USA 사장은 눈꽃만큼의 반성은커녕 자꾸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다 못해 정말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다시는 카지노 쪽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른바 카지노 씨가, 카지노 씨래요. 태진아 씨가 카지노에 들러서 억대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요. 태진아 씨는 카지노는 갔지만 억대 도박은 안 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한 매체가 수억 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라는 녹취록까지 어제 공개를 했는데 자 정승희 위원님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편에 잘 연출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태진아 씨가 호통도 치고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아주 화끈하게 사과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제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제 태진아 씨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 아들 가족과 함께 예. LA에 있는 카지노에서 이제 고액의 배팅을 했다는 그것인데요. 근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액이냐 아니냐, 뭐 한 번이나 여러 번이냐, 억대냐 아니냐.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간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예인이면은 우리가 공적인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의무를 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을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식의 도덕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 그런 그 점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연예계의 중진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예. 그렇지만 똑같이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사저널 USA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시사저널 잡지와는 무관합니다. 예. 이름부터가 시사저널이라는 그 검증된 매체를 그 어떤 이름을 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흉내낸 것 같은 예. 거기에서 이 태진아 씨를 상대로 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그 이게 폭로하겠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 예, 미국에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 두 개 다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이번 태진아 씨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VIP 룸이나 VIP가 들어가는 곳 가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어제 그 태진아 씨 우는 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억울한 건가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매번 게임을 했지만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의 게임을 했다. 1,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죠? 예. 그러면 판돈 계산이라는 게 본인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판에 있는 사람들 판돈 돈이랑 그리고 횟수 그런 거 곱해서 결국 나오는 건데 지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다섯 명의 한 시간만 해도 그게 벌써 억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러네요. 예, 그런데 마치 나는 내 돈만 갖고 보면은 그걸 하지 않았다. 억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억대 도박을 안 했다는 식의 변명.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보고 또 시사저널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시사저널 USA. 예, USA. 예. 그리고 어제 그 태진아 씨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녹취록도 사실 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좀 짜증게 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태진아 씨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태진아 씨 지인이 시사저널 USA랑 만나서 교섭하는 거를 튼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마 시사저널 USA에서 기사를 반론 보도를 낼 텐데 저는 그것까지 보면 태진아 씨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박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의 한인 매체 시사저널 USA가 태진아 씨가 변장을 하고 카지노에 가서 억대 판돈이 걸린 게임을 했다. 공인으로서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라는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어제 태진아 씨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박준 대미. 배승희 변호사는 판돈 100에서 300도 큰 거다. 계산해보면 억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렇게 림마 저 고스톱을 치면 점백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판돈이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아마 저계산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저계산식으로 하면 역시 억대 도박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그 금액도 서민들이 볼 때는 태진아 씨 노래 들으면서 잠깐의 노고를 풀고 즐거워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100만 원, 300만 원을 도박에 썼다고 하면 기겁해요. 기겁하죠. 예,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예. 탄 게 대한민국인데 근데 뭐 저 폭풍 울고 또 막 큰 소리 치시고 예전에 뭐 저 또 다른 유명한 가수 한 분이 뭐 저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고 이랬던 장면도 기억나고 하는데 예. 큰 소리 치실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정서에 여러 많은 영향 미치고 청소년들에게 영향 많이 미치는 연예인들께서 더 고부로 이런 그 뭐 도덕성과 관련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안 의원님. 글쎄 뭐 비슷한 생각이죠. 연예인들이 가끔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공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공인이라면 공인의 자세를 취하겠죠. 어제 뭐 홍준표 지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자꾸 신동이란 말 제가 자꾸 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추스리고 조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공인으로서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여기까지 파장을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는 USA 시사전을 위해서 저는 시사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예. 시사전에서 저런 것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USA에 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사실 언론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향이 교포사에 똑같습니다. 교포사에 가면은 발행부수 몇백 부의 잡지, 책, 일간지, 월간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포를 상대로 속된 말로 협박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잡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래서 그 잡지에 실려가지고 여기까지 문제됐다는 것. 전체적으로 태진아 씨의 잘못도 있지만 그 언론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이 알려지고 나서 이 인터넷 여론상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연관 고리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수 태진아 씨의 연관성, 나비 효과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이 계속 연관이 돼서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었던 건지 정성희 위원님,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태진아 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일인데 태진아 씨가 아마 미국에서 가수 생활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고생도 하고 뭐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현대건설의 당시 사장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예. 그 사건 때문에 그 상대가 됐던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이 아마 그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대건설 사장이 물러났고요. 예. 당시 현대건설 부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러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이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현대건설 사장을 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이것은 마치 베이징에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금 뉴욕에서 눈보라가 친다라는 예. 걸로 빗대서 아마 네티즌들이 태진아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과거 신문 기사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진아 간통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과 부적절한 간통을 저질렀던 것으로 태진아 씨가 회자됐던 그 기사인데 그것 때문에 당시 이명박 부사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오르고 현대건설 사장을 한 이명박 사장이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갔는데 공교롭게 박유진 대변인 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검찰의 칼날이 아까 저희도 MB 정권을 향해 있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또 태진아 씨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태진아 씨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인터넷엔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든 국민의 시선과 박수, 관심, 환호를 받았던 이민호, 예. 배우 이민호 씨와 수지 씨의 열애설. 이게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수사를 흐리기 위한 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예. 또 인터넷에 음모설이 막 돌아요.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수사.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탄은 지탄. 이게 따로 나뉘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 한국사님 이것도 MB를 향한 수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음모론에 과도하게 민감하지요. 무슨 대형 무슨 연예인들의 무슨 결혼설 무슨 열애설이 터지면은 뭘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떠는데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예. 한참 뭐 학생운동 뭔지 그런 하던 시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시절에 미군 장교하고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미군 장교 앞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국이 한국을 뭐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지배 전략 이제 학교에서 뭐 3세기 이론을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미군 장교 듣고 있더니만 미국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예. 두 번째 멘트 제가 그때 깜빡했어요. 나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모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모론 이야기하면 멋있게 보입니다. 지적으로 보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도 보이는데 상당수는 세상상은 음모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연으로 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MB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 있냐면 디스패치가 국정원이 아니냐. 예. 무슨 때만 터지면 비리가 덮으려고 큰 이슈들이 터진다. 어제도 뭐 엊그저께도 이민호 씨도 터졌지만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열에서 굉장히 큰 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덮여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타이밍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이 아마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는 못 덮어요. 자원외교 그 비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전에 이 젊은 태진아 씨의 사회적인 무리와 이명박 당시 사장과의 관계가 이걸 또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네요.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알몸 영상으로 20억을 뜯은 사람들. 검거됐습니다. 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직장인 34살 박모 씨는 화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서로 보여주자고 제안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특정 어플 사용을 요구하자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록을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여성은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 이른바 몸캠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빼갑니다, 이거를. 돌리고 나서 저한테 그걸 보내요, 다시. 자기들이 지금 방금 영상을 녹화를 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달 동안 이런 협박을 받아 몸캠 피싱 공갈단 일당에게 돈을 건넨 남성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763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송금을 거부한 한 피해자는 몸캠 영상이 장인에게 전달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몸캠 영상으로 돈을 뜯어낸 중국 국적의 26살 진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환전소를 통해 모두 310억 원을 송금한 점에 주목하고 몸캠 피싱으로 챙긴 돈 20억 원 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안입니다. 자, 우리 서한안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만 배승희 변호사님, 이 피해자들이 다 남성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기를 친 조직에 전면에 나와 있는 여성은 중국인이죠. 조선족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남성들이
핸드폰을 들고 옷을 벗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들어가 보면 무슨 채팅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랑 서로 간에 이제 채팅을 하는 건데 일단 여성이 먼저 옷을 벗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남성한테 요구를 하죠. 너도 보여달라. 그럼 남성도 하다 보니까 벗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 이거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음성 지원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라. 우리 예. 서로 전화도 해보자. 이러면서 파일을 넘겨줘요. 그럼 남성이 좋아 이러면서 음성 그 파일도 봤죠. 아 그 전까지는 이 키보드로만 네, 치다가 키보드로만 하다가 예. 그래서 음성 파일을 봤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에 악성 코드가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 여자 그 조선족 여자 쪽에 이 전화번호가 다 유출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성은 몰래 이미 그걸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얼굴도 보이게 영상을 좀 찍어달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채팅으로.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떡하니 갑자기 파일을 주죠. 자, 나 이거 찍었다. 이제 돈을 내놔라. 이거를 네 전화번호를 몇 개 주면서 예. 네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겠다. 계속 이러면 남성들이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예. 누가 내 걸 보면 어쩌나. 특히 이 남성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대학생, 회사원, 유부남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아내한테라도 가면 얼마나 예.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몸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도 벗기고 마음도 벗기는 굉장히 큰 사기 범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화상 채팅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남성들도 상대 여성이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요구를 계속 하니까 남성들이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큰 금전적 피해까지 보고 누구는 또 이혼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라는 예. 게 여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사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죠. 악질적인 범죄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처가 쪽에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잘 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 너무나 악질적인 게 예. 정말 그런 영상을 갖다가 장인한테 부인의 저기한 장인한테 보내가지고 정말 이혼한 사례도 있고 어허.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걸린 애한테는 훈계까지 했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하냐고 돈을 보는 돈대로 받고 나서 훈계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 본거지는 이제 중국에 두고서 했던 조선족들이 둘이죠. 이제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이 더 지나간 건데 지난번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돈 찾으러 직접 방문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하고 하더니 이제는 예. 이제 웹캠이죠. 컴퓨터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 기능,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활용한 정말 이 피싱의 수법이 점점 이 첨단 기기를 타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윤희 대변인 뭐 이런 것 뭐 예 뭐 주변에... 질문을 분명히 하세요. 예. 위에서 아니 근데 쭉 들으면서 그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아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은 안심이시겠다. 왜요? 에? 아니 저렇게 하려면 상당히 능수능란해야 돼요. 이런 사용에 대해서 기기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뭐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깔아요?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얘기하시는 것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안영환 의원은 더 모르실 것 같고 스마트폰도 잘 안 쓰니까. 아니, 두 분은 전화도 안 받아요. 하시느라고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앞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아니 저런 경우에 그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어린 나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소통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 채팅창에 들어가서 남 모르는 사람하고 솔직히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저건 어쨌든.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남성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고 대단히 조직적인 범죄 행위니까 이렇게 드러난 만큼 사회적으로 유의하도록 그리고 처벌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검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이 채팅하는 여자는 중국에 있고 돈을 입금하면 그 입금을 여기서 인출하는 인출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출책만 잡아봤자 어차피 뭐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 돈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은 다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중국 옆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3억 인구들이 머리 굴려서 사기 범죄를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별의별 사기가 다 나올 거고. 그러니까 중국 옆에 살고 있는 참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아유, 사드 해야 됩니다. 자, 감성원 간부가 21세기 요정에서 초호화 접대를 받았고 이 중에는 성접대까지 받았다. 깜짝 뒤집혔습니다. 아직도 요정이 있구나 라는 얘기도 듣는데요. 안영환 전 의원님, 네. 강남 요정을 보았나? 네, 지금 강남에
기생접대를 하는 요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사실 요정하면 60년대, 70년대 뭐 삼천각이니 무슨 대원각이니 하던 이런데 지금 다 사라졌죠. 그런데 예. 강남에 지금 역삼동 쪽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그 문제 요정은 건물 내 30여 개의 방들이 있고요. 예. 궁정동 안가를 떠올리는 어허. 그런 기생접대 산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정재계 인사들의 비밀 회합 장소로 요정이 이용이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요정들은 역삼동 등에 있는데 한 사람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식사와 함께 서너 시간의 유흥을 고액이네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코스 요리가 나오고 어허.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예. 옆에서 노래로 부르고 가야금 연주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기생처럼. 그렇죠. 정말로. 그리고 이제 성 접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예. 했네요. 그리고 어느 업소는 도우미들 중에 외국어 강자가 40%. 그래서 외국 손님들 접대는 최고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최근 단속이 심화되니까 요정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현금으로 내면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마라. 하면서 이런 광고까지 이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 요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삼천각, 오지남, 대원각 이 3대 요정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뭐 삼천각도 오지남도 대원각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진 요정이 돼버렸는데 이제 신흥 요정이에요. 신생 요정이 강남 한복판에 궁정동 안가처럼 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뭐 기자 30년 했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예. 강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룸살롱이라고는 생각을 해도 저런 형태의 과거 형태의 요정이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요. 그래서 왜 요정이 있을까? 보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안 때문에. 예. 방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든다는 얘기고 예. 그것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문화와 음성적인 문화, 그다음에 불법적인 탈법적인 돈 이런 것이 흘러다닌다는 뜻이고 우리 사회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70년대식의 요정 문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것은 일종의 그 변질된 반문화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음습한 그런 반문화 를 가지면서 이 음습한 아까 돈과 성과 예. 이런 그다음에 뭐 청탁과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저 그런 요정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박인준 대변 네. 옛날 요정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정성희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 딱 들어맞게 그 설정이 그런 거예요. 그 요정에서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는 다 뭔가 이렇게 암암리에 주고받는 이야기, 비밀스럽거나 청탁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가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아마 장관 정도로 보이는 분과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분이 두 분이 앉아서 사업가 한 명을 끼고 앉아서 막 웃고 즐기다가 너희들은 좀 나가 있어 이러면 한복 예. 입으신 분들은 나가시고 그러면서 못된 얘기 다 하는 그런 장면들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밀, 음습함 이런 것들을 대표하던 요정이 다 사라지고 이것들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참 재밌어요. 주로 종교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형각 같은 경우는 또 무소유를 비상사. 비상사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죠. 제가 강북구에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강북구에 그 선운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딱 봐도 아 이건 요정 같은 데면 되겠네 했었는데. 실제로 요정이었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잘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고향산천이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바뀌었다가 예. 그리고 지금은 한 종교시설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기독교 쪽이 한 종교시설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자주 보게 되는데 재밌는 거죠. 그런 화려함 그리고 아주 그냥 세속적인 공간이 예. 종교시설로 이렇게 분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간 사람들이 보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이 여기를 갔다고 해요. 감사원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접대를 받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감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전면전을 벌였는데 이 감사원에서는 별로 반응도 안 했다고 해요. 예. 왜냐면 관행적으로 늘 하던 거니까 자기들이 가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감사원이 옛날로 따지면 암행어사인데 네, 그렇죠. 암행어사가 요정에서 접대받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로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은요, 홍가혜 씨입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때 진도에서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해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아니, 배승희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그 홍가혜 씨가 무더기 고소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고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가혜 씨가 뭐 세월호 사건 때 민감 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뭐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무죄가 나오니까 나한테 댓글 달았던 사람들 다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욕설을 한 사람들은 뭐 모욕죄, 그리고 허위 사실로 달았다는 사람은 명예훼손죄라는 식의 어떤 친고죄 형태로 800명의 네티즌들을 839건이 이르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800명을 일일이 다 IP를 조사해서 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찾으면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고소장에 합의를 원하면 변호사와 연락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뭐 무죄든 뭐 혐의가 없든 간에 한번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 몇 번 가야 되고 또 법원도 가야 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보통 에이 그냥 합의해주자. 고소 취하해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욕설 정도에 따라서 통상 200에서 500만 원 사이에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839명에 대해서? 네. 이 변호사가 특히 더 나서서 뭐 따님 욕설이 심해서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예. 주시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나 혹시 이걸 당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돈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 거의 초범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떠나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그냥 일반인이신데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댓글 사건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이 한 3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을 가더라도 저렇게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800명이 뭐 반 이상이 합의를 했다. 2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합의했다. 그럼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합세해서 합의를 하십시오. 뭐 변호사한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변호사 자체도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고 이 홍가혜 씨도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자기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를 마치 네티즌이 잘못한 것처럼 나 무죄니까 너희들 다 고소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태도도 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악질적인 그런 행태다. 네, 그렇죠. 네, 사실 홍가희 씨가 자기 그 SNS에 이렇게 올렸네요. 저기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지금도 내가 호기로운 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그런데 호기가 내가 호기로운 소리를 하는 호기가 호기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어허. 직접 뭐든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네티즌에 대한 이런 복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예고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악성 댓글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미란다 원칙을 만든 미란다가 사실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18세에 그 소녀를 갖다가 납치 강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피의자 자백 받는 과정에서 이런 변호사 고지라든가 도움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빠도 미란다 원칙이 가져온 모든 사람들께서는 많이 그 훌륭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악성 댓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좀 절제해야 될 그런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가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가혜 씨에 대해서는 저도 저가 고소를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홍가혜 씨가 그 법으로 단죄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의 반영으로서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생각에 전 좀 변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기승을 부리던 꽃샘 추위도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꽃이 피는 걸 시샘할 사람도 추위도 없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풍성한 기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